파악인데 할 것도 없고 너무 심심해. 기다리면 안 됐어. 아, 아무것도 안 보이죠? 리아야, 비켜! TV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비켜라고! 아, 아이고, 내가 들이 맞췄잖아! 예쁘고 웃는님이 오는데 무서운 귀신이 됐어! 아, 어째? 그러게 누가 바닥에서 그림 그리래? 어? 귀신? 그거 처음 있겠는데? 야, 댕댕아, 요즘 우리 괴담 동아리가 너무 뜸한 것 같아. 뭔가 재밌는 거 없어? 그렇지. 여름방학 땐 담력 테스트인데 말이야. 어, 그래!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어. 뭔데, 뭔데? 바로 우리 동네에 있던 폐교에 가는 거야. 폐교? 그래. 그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 좋았어. 리아야, 괴담 동아리 부장으로서 내가 같이 갈 친구들을 불러볼게. 무섭긴 한데 재밌겠다. 응, 뭐야? 갑자기 단톡방은 뭐야? 뭐 어떤 이상한 짓 하냐고? 얘들아, 내가 너네를 부른 이유는 늦은 밤에 담력 테스트하러 폐교에 가자고 하려고. 뭐? 폐교를 가자고? 그래. 담력 테스트 이거 완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재밌겠다고? 나는 싫은데. 우와, 댕댕이는 겁이 없구나. 남자답고 멋있다. 싫다고 말하는 겁쟁이는 없겠지? 남자라면 말이야, 그깟 귀신 따위 무섭지 않다 이거야. 오랜만 후지한테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리아, 나 너무 무서워. 걱정 마, 후지야. 내가 꼭 지켜줄게. 어머, 늑대야. 수지야. 수지야. 난 수지가 좋다면 난 무조건 갈게. 응, 나도 갈게. 그러면 모두 가는 거지? 재밌겠다. 자, 그러면 위치를 보내줄 테니까 오늘 밤 11시에 이곳으로 모여. 응. 아이, 댕댕이 이 녀석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는 거야? 댕댕이 자는 거 같은데 그냥 다음에 갈까? 어? 어? 댕댕아! 에이? 먼저 와 있던 거야? 아, 너네가 하도 안 와서 혼자서라도 학교 들어가려고 했잖아. 난 무서워. 싫어. 야. 막상 들어보면 별로 안 무서워. 일로 와. 그나저나 얘들아, 우리 먼저 들어가도 될까? 아직 여자애들이 안 왔잖아. 너 카톡 못 봤어? 차별이는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대. 수지는 알고 보니 부모님이랑 오늘 유럽으로 여행 가는 날이었다는데? 오! 그럼 내가 멋지게 수지를 시켜준 다음에 수지가 나에게 홀라당 반해서 수지와 내가 결혼까지 하는 마저 쥐는데의 작전은 어쩌라고? 이 녀석, 그게 뭐가 중요해? 저 안에는 재밌는 괴담들이 숨어 있을 텐데. 흥분되지 않아? 난 벌써 막 기대되는 거 있지. 그래, 그럼 오랜만에 남자들끼리 찐득하게 우정을 좀 다져보자고. 다 같이 가야 재밌지. 우리 그냥 다음에 가. 야, 같이 가! 내가 이 폐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어. 밤 12시가 되면 숨어있던 귀신들이랑 이상현상들이 하나둘씩 정체를 드러낸대. 이상현상? 귀신? 이 학교에서 밤 12시에 총 6개의 귀신과 이상현상을 목격했다는 제보들을 모아왔어. 이걸 다 찾아보자는 거야? 맞아! 제보받았던 총 6개의 이상현상을 직접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해보는 거야.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니? 전부 다? 재밌겠네. 이야, 진흙대! 겉봐, 막상 오니까 별로 안 무섭지?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려? 아이 비켜봐. 어. 에, 이건 화장실 쪽에서 나는 소린데. 어? 그래, 이건 이 학교에 나타나는 화장실 귀신인가 봐. 빨리 가보자. 정말 들어가야 될까? 야, 늑대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돌아가자. 어? 얼른 들어와, 리아야. 늑대가 언제부터 저렇게 용감했지? 야, 같이 가! 저 안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어. 늑대가 나 무서워. 그럼 내가 한번 문을 열어볼게. 얍! 우와! 아, 벽에서 소리 나왔어! 잠깐만! 뭐라고 하는데? 어? 빨간 유치줄까? 파란 유치줄까? 우와, 이 귀신을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이게 뭔데?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유명한 화장실 귀신이야. 빨간 휴지를 택하면 피를 흘리며 죽이고, 파란 휴지를 택하면 변기 속에 빠뜨려서 숨 막히게 만들어 창대 깨지면서 죽이는 귀신이지. 뭐? 그러면 어떻게? 뭘 선택해도 죽는 거잖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에? 그건 모르지. 어? 늑대야! 이런 게 뭐가 무섭다고? 내가 퇴치했어. 우와, 늑대 엄청 용감한데. 그러게. 자, 이제 다섯 개 남았네. 다른 귀신 찾으러 가자. 우와, 늑대 진짜 상남자네. 뭐임? 나 좀 화냈잖아. 어?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서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효님, 리핑님, 선희님, 키우님, 장태평님, 지혜님, 노다사용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